오늘 이슈는 악플 방지법 프렌즈 포에버입니다. 지난 14일 가수 겸 배우 설리 씨의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져서 충격을 주었죠. 생전에 악성 댓글과 루머로 고통을 겪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악성 댓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면서 악플러 처벌법을 강화하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어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도 소속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악플에 초강경한 대응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악플 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해 14,000여 건으로 4년 전보다 2배가량 급증했지만요. 유형이 다양해서 판단 기준이 모호한 데다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론에 비해 이른바 악플 방지법은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처벌 수위 강화와 관련된 개정안이 여러 건 이미 발의가 되어 있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인데요. 인터넷 실명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되었어요. 2007년 개인정보를 입력해 가입한 뒤에 댓글을 남길 수 있는 부분적 실명제가 도입되기도 했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맞물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형태로든 댓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해 보이죠. 강다니엘,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커플에 이어서 인스타그램 최단시간 팔로워 100만 기록이 또 완성됐습니다. 계정을 개설한 지 불과 5시간 16분 만에 100만 팔로워에 도달한 건데요. 세계 최고 핵 인싸 자리에 새롭게 오른 주인공 바로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애니스톤이었어요. 무엇보다 팬들이 반가워했던 건 그가 올린 첫 셀카 때문이었는데요. 사진 속에는 그녀를 포함한 프렌즈 멤버가 모두 모여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진은 3만이 넘는 하트를 받으면서 팬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프렌즈, 1994년부터 10년간 미국 MBC에서 방송된 시트콤입니다. 최고의 코미디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면서 인기를 얻은 말 그대로 인작이에요. 종영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들의 근황과 리부트 여부는 팬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요 드라마를 영어 공부한 분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시즌마다 카메오로 출연했던 할리우드 스타들의 풋풋한 모습도 놓칠 수 없죠. 조지 클루니, 브루스 윌리스, 게리 올드먼, 쇼 펜, 브래드 피트까지 오래된 팬으로서 혹여나 시즌 11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